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사전 예약 개통 건수가 공개됐습니다. 약 43만 대가 개통됐다고 하네요.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약 50만 대 정도 개통됐으니까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사전 예약의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아시듯이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후면 카메라에 E3 매치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더 아쉬운 건 삼성전자의 대응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E3 매치는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아쉽죠. 왜냐면 소비자들은 어쨌든 제품을 구입하고 삼성전자를 믿고 AS를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카메라가 E3 매치는 현상이 반복되면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트 20 시리즈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대한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카메라 문제, 또 하나는 가격 문제.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는 노트 20 시리즈보다는 한 세대 전모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중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 두 폰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선택에 후회가 없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와 노트 20 울트라 이 두 폰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자, 어떤 걸 고민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총 다섯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에스펜. 네 번째, 디스플레이. 다섯 번째, 배터리. 이 정도면 고민을 해도 충분하겠죠? 다른 부분도 고민하셔도 되겠지만 이 정도만 고민하시면 폰을 선택하고 나서 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후회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고민하신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더 좋겠죠. 성능을 얘기할 때 스펙이 좋으면 성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왜냐면 아이폰과 갤럭시 S 시리즈 혹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비교해 보더라도 분명히 스펙은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가 더 좋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성능 자체를 보면 아이폰이 더 좋습니다. AP는 분명 아이폰이 좋고, 그리고 나머지 스펙은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가 더 좋은데 왜 성능이 얘가 더 좋을까요? 결론은 AP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OS와의 호환성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같은 노트 시리즈다 그러면 스펙이고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출시된 모델을 기준으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엑시노스 985가 탑재됐죠.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됐습니다. 일단 AP에서 끝났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차이도 있지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벤치마크 성능을 보더라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싱글코어 740, 멀티코어 2256,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싱글코어 978, 멀티코어는 31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동일 시리즈다 그러면 스펙 차이가 곧 성능 차이다 이렇게 결론 줄 수 있겠죠. 자, 성능만을 보자면 당연히 노트 20 울트라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두 전면은 1000만화소 싱글 카메라예요. 하지만 후면은 둘 다 트리플이긴 한데 스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는 1200만화소 일반 카메라와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 그리고 1600만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1억 800만화소 일반 카메라,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탑재됐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에는 TOF 센서가 탑재됐고요.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레이저 오토포커싱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 스펙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폰의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을 보자면 뭐 확실히 티가 납니다. 다만 노트 20 울트라의 경우는 1억 800만화소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설정으로 했어요. 왜냐면 카메라 모드를 바꾸면 기능면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나 기본 설정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기본 스펙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은 보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정을 하지 않아야 진짜로 아, 이 카메라가 제대로 된 카메라인가, 성능이 그만큼 좋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음식 사진부터 볼까요? 왼쪽이 노트 20 울트라, 오른쪽이 노트 10 플러스인데요. 기본 설정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색의 디테일이나 표현력의 디테일의 차이가 확실히 노트 20 울트라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0배율 그리고 0.5배율 이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역시나 노트 20 울트라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트 10 플러스와 노트 10 울트라 카메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줌이죠. 아시겠지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2배의 광학줌과 10배의 디지털 줌이 탑재되어 있어요. 반면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5배의 광학줌과 50배의 디지털 줌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5배율과 10배율의 결과물 차이를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일단 망원 카메라의 화소수는 모두 1200만화소로 동일하지만 줌 센서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걸 봐야겠습니다. 2배율로 찍은 사진들을 확대해보니까 이상하게도 노트 10 플러스로 찍은 사진이 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AF 오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날 찍은 사진을 보면 2배율로 찍은 사진은 노트 10 플러스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류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사진을 찍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저조도 사진입니다. 1배율과 0.5배율로 찍은 결과물인데 이렇게 보면 디테일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래도 뭐 이동 차이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확대해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선명함이 그리고 약간의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노트 20 울트라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노트 20 울트라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S펜입니다. 그런데 S펜도 사실 비교할 그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 노트 10 플러스에 탑재된 S펜은 반응속도가 42ms예요. 노트 20 울트라의 S펜은 반응속도가 9ms입니다. 비교 불가죠? 물론 9ms의 반응속도로 S펜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을 120Hz로 맞춰야 되긴 해요. 그러나 주사율을 120Hz가 아니라 60Hz로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42ms의 반응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실제로 두 S펜을 가지고 써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9ms의 S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 펜이 액정에 닿는 그 순간 바로 입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반면 42ms의 S펜을 가지고 쓰면 펜이 액정에 닿아도 글씨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트 시리즈의 특성상 S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반응 속도가 더 빠른 S펜이다. 그 펜이 더 좋은 펜이죠. 그러면 그 펜이 탑재되어 있는 폰이 당연히 더 좋은 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는 사실 조금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호불호가 좀 나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분명히 두 폰 다 선명하게 화질을 제공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화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의 차이가 느껴져요. 먼저 디스플레이는 서로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6.8인치 3040x1440 해상도의 다이내믹 아몰레드 듀얼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죠. 픽셀 배열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RGBG 펜탈 서브픽셀 방식이고요. 고릴라 글래스 6를 탑재하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며 최대 주사율은 60Hz입니다. 반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 3088x1440 해상도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픽셀 배열은 노트 10 플러스와 동일하며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탑재했고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HDR10 플러스 지원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HDR1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의 차이,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폰의 화면을 봤을 때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의 화면이 약간 조금 노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샛노랗게 아니라 약간 좀 노란 느낌? 약간 톤이 좀 다운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상당히 쨍하고 밝은 느낌인데 사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도 다른 폰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쨍한 느낌이고 밝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노트 20 울트라가 더하다는 얘기는 밝기를 상당히 과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 두 폰의 화면을 보면 무조건 쨍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쨍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사용자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왜 고민해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사용시간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 그 중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는 화면 크기가 갈수록 커져요. 여기에 패널도 LCD가 아니라 OLED 패널로 바뀌었죠.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하죠. 따라서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은 폰을 살 경우에 실질적인 사용시간이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스펙, 두 번째로는 카메라, 세 번째는 배터리를 본다고 하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4,300mAh입니다. 반면 노트 20 울트라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4,500mAh예요. 자, 200mAh 차이가 있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6.8인치와 6.9인치예요. 0.1인치 차이가 있죠. 자, 이런 걸 감안해보면 서로 비슷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는 LTPO가 적용됐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줄여준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배터리 타임이 더 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1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의 배터리 효율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폰을 가지고 영상을 약 1시간 넘게 재생을 하고 다른 앱을 여러가지 이용하면서 약 2시간 넘게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 잔량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83%,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79%였어요. 4%의 차이. LTPO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얘는 이미 1년 동안 사용했던 폰이란 말이죠. 그만큼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있을 텐데, 자, 4% 크게 차이가 느껴질까요? 저는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면 배터리 타임이 오히려 얘가 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노트 20 울트라가 좋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럼 정리됐나요? 성능, 당연히 노트 20 울트라 좋아요. 카메라, 당연히 노트 20 울트라. S펜, 당연히 노트 20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하는데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너무 쨍하죠, 사실. 그리고 배터리, 개인적으로는 노트 20 울트라보다는 노트 10 플러스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노트 20 울트라 이게 두 개를 놓고 비교했기 때문에 자, 얘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노트 10 플러스가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폰도 상당히 좋은 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가격이 지금 저렴해요. 보조음도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폰을 일단 다섯 가지 포인트를 잡고 비교를 해보시고, 자, 그 중에서 아, 나는 이게 꼭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잡으시고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난 이걸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최소한 구입하고 난 후에 후회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폰이 불량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요. 영상 잘 보셨나요? 간단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 두 폰 중에서 자,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체크해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아, 이 정도면 얘가 낫겠다, 이 정도면 얘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